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대표님 모시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10시 반에 조국 장관님 과잉 수사 및 최성해 수사 고의지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오신 두 분을 모시고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도 여기 참여해서 같이 고발장에 참여를 했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희경 실장님의 어떤 낭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고발장 내용을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이 익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많은 어떤 우리 민주 진영에서의 이게 참 고소고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만 현재 7번째 고발을 하셨고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특히 오늘 저희가 그 윤석열 외 4인에 대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불법 사찰 그리고 나경원 최성에 대해서 반면에 전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지금 그 고발장 접수를 하고 막 지금 바로 이 자리로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못하고 오셨어요? 오실 때? 제가 승용차로 모시고 왔습니다. 오셨어요? 예. 안진걸 소장님 운전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오늘 지금 안진걸 소장님은 윤석열 몇 번째 고발하신 거예요? 윤석열만 타겟팅해서 직접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나경원 전문이었죠. 네, 저희는 나경원, 최성애, 네. 박덕흠, 네. 조수진 등으로 해서 윤석열이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근데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근데 자기를 비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감찰과 직무유기에 그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분명히 왜냐하면 수사를 안 할 거다라고 속으로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기를 비호했던 결정 도와줬던 세력 나경원 일당, 최성일 일당, 조선일보 일당 이걸 제가 집중 고발했잖아요. 방금 우리 김한매 대표님은 윤석열 씨를 오늘 7번째인가요? 8번째. 윤석열 전문. 윤석열 전문이고요. 저희는 바로 김한매 대표님이 봐라 그대가 고발하는 윤석열 씨가 이렇게 수사도 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은 지독한 직권남용을, 어떤 사건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네. 이게 우리 스타트업파 TV하고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촛불집회 할 때도 제가 사실 개총수가 저한테 무대에 처음에 올라가라 했을 때도 서초동에 거기 올라가서도 제가 첫 번째 했던 발언의 요지가 그거였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대란에는 엄청난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발한 나경원하고 최성애는 수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주시민 더 분기탱천한 거잖아요. 촛불시민들이.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너무 저는 기쁜 게 오늘 개혁국민본부랑 사생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랑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가 정말 콜라보 엄청난 콜라보 있었는데 드디어 김한매 대표가 등장한 거예요. 거의 언론에만 나왔잖아요. 거의 우리 진영의 법세련이 돼주시면.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꼭 오늘 그 우리 이종원 총수님 뵙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제가 서초 집회에 그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예. 그때가 시발점입니다. 그때 이미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왕성하게 사실 조국 장관 수사도 법세련이 기여한 바가 커요. 그쪽에서 사실은 계속 고발하라고 네, 검찰에 그래서 기획고발하고 그, 네, 그걸 받아서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런 오늘까지 이뤄놨는데 그때 저희가 이미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아니 왜 저쪽에서는 저든 저렇게 아주 그냥 그 지금 뭐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아주 혹독하게 고발장을 접수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이제 그때 서초항쟁 때 이제 우리 그 개국범 주도로 그때 저희도 참 그 촛불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행동 우리가 맞서서 저쪽에 어떤 그런 부당한 공격에 우리도 반격해야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 항쟁 이후에 뭔가 그런 그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가 이걸 이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일부 뜻 있는 촛불 시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고발은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달, 7월 9일. 근데 공교롭게 그 첫 번째 고발한 7월 9일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엊그저께 그 추미애 장관께서 그 직무정지한 사유 중에 그 한동훈 채널A 사건에 대한 그 감찰 수사 방해 네 수사 방해 감찰부가 감찰을 네.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인권부에 배당을 네, 한명숙 장관 그 한명숙 전 그렇죠. 총리 전 총리 그 관련 수사에 대한 어떤 그 수사 방해 수사를 전향했던 그 수사팀이 그런 증언을 조작하고 그런 증인들을 회유한 이런 하여튼 모해 위증 교사죠 그거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거의 그거를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뭉개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시사탑 오기 전에 저희의 그 1호 고발장, 그때 그 고발장이 이건데, 오. 이게 바로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세 번째로 그 징계 혐의에 올렸던 그 고발장인데, 저희가 그 고발장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 여기 그대로 다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첫 번째 혐의가 그 1번 장관 낙마,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낙마와 검찰개혁 저지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사 지휘권 남용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피고발인 그러니까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 및 수사 진행 방해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저희 첫 번째 고발장에 있는 내용이고 3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조사 방해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저희가 오케이. 최초 1번 고발장을 7월 9일 날 했는데 저희가 오늘 나와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가 단순히 징계 혐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형사 3부에 그 배당이 돼서 진행 중인데 지금 7월 9일인데 지금 이제 4개월 5개월 다 되도록 저희가 뭐 사실상 별다른 고발인 주사 등등의 뭐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패턴인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고발인 주사도 지금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징계 혐의를 받고 있고 권한 남용이라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를 한 그 내용을 저희가 7월 9일 날 이미 그 4개월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그건 징계 혐의이지만 저희는 그것은 사법 처리가 가능한 어떤 그런 범죄 권한 남용이다. 오늘 사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추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네. 예, 꼭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이 그거고 잠깐만요. 올해 제가 오늘 김한배 대표님을 처음 봤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처음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7월부터 네. 처음 고소고발 사건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는 어떤 단체고 죄송한데 그전에는 뭐 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발장 쓴 네. 내용들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갑자기 나타난 단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저는 방송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갑자기 우리 진영에 필요한 고발들이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김한배 대표가 무엇을 했는지 네.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우리 김한배 대표님에게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네. 그 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고 올해 왜 7월부터 고소고발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저와 같은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물론 좀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전에 고발장 네. 좀 줘보실래요? 네. 고발 좀 표지. 제가 사실은 그 아까 그 안진걸 소장님하고 서울중앙점에서 이제 고발장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오면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 저의 라이프 스토리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뭘 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집이 동탄입니다. 네. 화성 동탄인데 동탄에서 영어학원을 하다가 영어학원을 하다가 그 영어학원이 실패를 하고 나서 네네. 늦은 나이에 기분 안 나쁘시죠 선생님? 오히려 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래야죠. 그래서 아니 그래야 이제 지금 앞으로 인간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예. 저분은 믿을 분이다.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시민들 오려야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 나중에 떴다 예. 이상한 짓을 하면 야, 또 우리가 하도 많이 당하니까 우리 그렇게 선생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충 참고로 네. 유튜브 방송에 정식으로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거래요. 아 그래요? 우리 네. 스타파 TV가 아, 우리 개국본 TV랑 네. 스타파 TV 이거 제일 메이저 방송에 출연. 나오셨네요. 그래서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첫 출연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이제 살던 어떻게 보면 소시민인데 늦은 나이에 45살에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실패하고 방황을 하다가 예, 예.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신문에 네, 네. 앞으로는 이제 법조인 이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길이 네. 이 사법 시험이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뀐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나도 그러면 변호사나 법률가가 될 수 있겠구나. 도전해보자. 네, 네. 내 나이가 이게 45이지만 근데 이제 네. 여러 군데 시도했는데 사실은 되게 좀 실패를 많이 하고 네네. 제주도 제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이제 시험을 응시를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직접 고발장을 네. 다 쓰는데 뭔가 법률가의 냄새가 네.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맞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 여쭤본 거예요. 제가 변호사를 이제 도전을 해서 네네. 이제 정말 이제 예, 그 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억에 좀 이런 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71년 돼지띠인데요. 네네. 올해 딱 50입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또 아이가 셋이고 또 이제 평범한 가장이다 보니까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생업 주경야도 그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참 장기간 저희 우리 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윤석열 총장과 동질감 느끼는 거는 여기 구수신데 저도 지금 여기 다섯 번까지 볼 수 있거든요. 아, 로스쿨 시험 다섯 번, 지금 몇 번 남으셨어요? 제가 지금 두 번 남았는데, 예, 지금 뭐, 예, 이번에 좀. 만약에 다섯 번째 도전해갖고 떨어지면 다시 재응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평생 금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학원 하기 전에는 제가 또 삼성에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조금 약간 그런. 혹시 미래전략실에 계신 건 아니었죠? 아니, 뭐, 제가 그 참. 좀 점쟁이이신 것처럼 예전에 삼성의 그런 문제 구조 예 제기하셨을 때 예, 그래서 민전실에 계셨어 진짜 아니 구조조정 그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삼성 특검 시절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저도 그런 그 이 대기업의 경제 민주화나 또 좀 법을 공부한 자로서 또 그런 데 관심 받아다 결정적으로는 제가 로스쿨 재학 시절에 조국 장관님 그 당시 이제 교수 시절이시죠. 이제 제주도에 특강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조국 교수님을 뵙고 이제 특강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간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TV에서나 봤던 이 정말 지식인의 상징인 진보 지식인의 아이콘 조국 교수님을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깃집 가서 뒤풀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저희 법학 서적에 건학, 건승, 건강을 기원합니다. 조국 이렇게 써주신 거죠. 공부. 예, 거기까지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졸업 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제 즉 이제 서초 그 항쟁을 거치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뜻 있는 몇몇 그 몇 명이나 여기 저희가 지금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들 몇 명이나 지금 활동을 하세요? 이제 페이스북에 그룹에 계신 분들은 이제 준회원이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가입 절차는 좀 저도 좀 신중해야 돼서 선생님 제가 네. 지금 여쭤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아니요 저희랑 지금, 뜻이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예. 저희가 회원들이나 이쪽에 가입을 권유들 예. 제가 왜냐하면 저도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보니까 네. 저희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회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단체를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같이 물심양면으로 저희도 같이 도울 건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그룹에는 한 2,000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고위번호증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한 거는 이제 올해 7월 27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된 예, 고위번호증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네. 법인 사단법인인가요? 아니요, 시민단체만.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 좀 저희가 짧아가지고. 그러면 아이셋을 키우시고 로스쿨 시험을 몇 번 낙방 세 번이나 낙방하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경 야독을 하시고, 예. 생계가
만만치가 않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7월부터 이렇게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데 괜찮으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은데 여기 삶과 현실의 문제고 그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야 된다 또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도저히 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 법세련이 하는 거를 제가 뭐 따라 한다라기보다도 정말 도저히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기에는 정말 너무 그 한계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누구도 못하지만 제가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배운 어쨌든 것은 어떤 법학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다른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정치한 고발장은 뭐 쓰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 담아서 내가 이것을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방송까지 초대한 이 이유는요. 앞으로 저희랑 같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김한매 대표님 앞으로 고발장 쓸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제가 마치 그 프로 윤석열 고발로처럼 오로지 아니에요. 저희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예. 있는 적폐들을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평론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헤매고 있는데 우리 그 시사타파 보면서 우리 밤마다 우리 이종원 총수님 그 분석 열심히 보고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희 방송 보세요? 아니, 그럼요. 아니 작년 소초항쟁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저는 뭐 출근 도장 찍는. 예, 어쨌든 불편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아닙니다. 기대합니다. 예. 저는 뭐 영광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2년 만날 때 시청자분들 뭐죠? 엄청 뭐, 궁금해하시죠. 궁금해하시니까. 아니, 제가 좀 베일에 쌓여 있는. 예,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저는 원래 좀 직선적인 질문을 하지 예. 시간상 그래서. 우리 그리고 두 분 이거 차 마실 것 좀 주세요. 여기. 예. 이거 본인도 거 맞으세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물 막 오늘 물 좀 더 갖다 드리세요. 괜히 소리 지르고 와가지고 물 좀 더 좀 준비를 예. 좀 해주시고요. 물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와주셔서 고생하셨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진걸 소장님 예 계속 발언 이어가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한매 대표님하고 인연을 약간 부연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범진보개혁 유튜브에는 오늘이 첫 출연이시래요. 이렇게 정식으로. 네. 다만 본인도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사법정의 TV라는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사법정의 TV 저도 오면서 좋아요 구독하게 했는데 사법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도 오면서 벌써 유튜브 저기 홍보해 주시네 매니저님들이 그러니까 사법정의 TV 김한매 저도 오면서 개총수님과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주력 사생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사실 이번 감찰에 대해서도 감찰도 윤석열 씨가 이번에 정말 민주주의 근간 정부와 국민 아래 검찰이 있는 그걸 거부하고 감찰을 거부한 거잖아요. 평검사들이 와가지고 서면으로 감찰이 이제 시작됐다고 통보하는 절차인데 일종의 그것도 거부한 건데 그걸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발하려고 개혁보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개총수님하고 저하고 고발해야겠다고 하면 우리 사생하고 김한매 대표님 고발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발하실 때 네. 실시간 시청자가 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땡큐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먼저 오늘 그 우리 스타트업 TV 생중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희경 실장님 정말 목소리 여자 유관순 거의 여자 유관순이에요. 예, 네. 유관순 여사처럼 낭독 잘하셨어요.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생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에 촛불 시민들 카페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김한매 대표님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소수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총수님과 제가 이번에 이 법무 감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서 지금 윤석열을 고발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성애나 나경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 직무유기 중심으로. 그 감찰 사유기도 하지만 형사처벌 사유다. 조선일보 수사 안 하죠? 나경원 일당 수사 안 하죠? 최성애 일당 수사 안 하죠? 그 세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검찰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검찰 대란 때 자기들 적극적으로 비호해 준 집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이고 또 다 뿌리가 친일 사학 극우 종교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최성일당도 그렇고 나경원도 사학 비리 집안, 최성애도 사학 비리 집안, 조선일보도 사학과도 관련 있고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김한배 대표님이 또 고발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김한배 대표님과 제가 통화를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선수를 모든 걸 김한배 대표님한테 선수를 뺏겨서는 안 되겠다. 엘라이타니 김한배 대표님도 보통은 힘들죠.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개총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재밌는 게 보통 같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자기들이 혼자 해버리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좀 아 그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는 잘 몰라요. 좀 헌신적이긴 하지만은 조금 뒤틀린 공명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단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어디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그러고 사실은 저희들도 민생경제연구소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 단 한 번 혼자 한 적 없거든요. 혼자 뭐 합니까? 이게 뭐 민생경제연구소 빚내서 뭐 합니까? 적폐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단체가 네. 같이 해야지 더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진보 개혁을 하면 돼.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10년대 함께 또 황희두 곰보람 씨 등 청년들이 만든 참 자유 청년연대는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김한배 대표 흔쾌히 같이 찾아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저는 네. 깜짝 놀랐는데 그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고발 오늘 이제 윤석열 말 8번째고. 토탈로 하면 16번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역대 지금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매번 했는데 오늘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앞전에 있었던 15번에 왔던 기자들 다 합친 것보다 오늘 더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유튜버들, 네, 유튜버들도 예. 저는 깜짝 놀랐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격앙돼가지고 그 기자회견문 낭독하다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막 제가 두 번이나 울었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그 아니 제가 정말로 너무 격앙돼가지고 그 관심도도 그렇지만 좀 역사적 소명이라 할까 그런 것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짜 너무 이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 저기 그 장관이기 이전에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부분과 그 청소년 자녀의 일기장 제가 우리 딸도 중3이거든요 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저도 그냥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혼자 도대체 할 때는 네. 아무한테도 주목 못 받고 네. 그냥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그 뭐 정말 기자회견이 힘이... 아니었죠. 그게 아무도 모르게 연대의 힘이에요. 네. 안진걸 소장님의 힘이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촛불 사령부의 힘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김한배 대표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두 분 식사했어요? 아니 밥도 못 먹고 왔죠. 그러면요. 아니 아니 근데 저희 방송은 편해. 아니 아니라 먹을게요. 4시에까지만 방송을 할 거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식사 좀 시켜 놓으라고 하세요. 4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내가 보니까 두 분 저도 밥을 못 먹었지만 두 분이 식사 시간이 없었을 거. 예, 거기 김밥이라도 한식 있잖아. 한식 담행가 뭐 이것저것 시켜 놔. 아 이거 너무 예. 그 그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배 대표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발이잖아요. 이번 고발은 그동안 김한배 대표가 개별적으로 한 고발하고 달리 윤석열 체제를 총결산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직권남용을 조국 전 장관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그다음에 저는 항상 직권남용 사례로 하나 더 예를 드리는 게 정의용 연대에 대해서 마치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특단을 달라든 겁니다. 네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 그럼요. 그럼 검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최근에 탈원전 사건도 완전히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자기 채찍근이 있는 대전지검에 국민의힘이 고발하게 사실상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금 대대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하는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환경시민단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원전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했다가 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일부 감사원에 걸린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도 고발을 안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건 직권남용 사례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는 오늘 고발장에 다 드렸으니까 뭐 나경원 최승희 사건뿐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총정리 이제 하시니까 기자님 많이 와야 되니까 앞으로 신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저 지금 제가 왜 이거 저도 현장에만 듯한 느낌이네요. 커밍아웃. 제가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아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거의 길바닥에서 8년을 저는 아, 그냥 그렇구나. 제가 개총수가 아니라 길바닥 저널리스트죠. 저는 길바닥 저널리스트로 거의 8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뻔히 밥 안 드신 거 알아요. 어느 방송에서 그 패널들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너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 예, 기자기 하는 거 그러죠. 최소한 한두 명이 있어야 그래도 이걸 읽는데 전 진짜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유튜브도 1위 미디어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역사는 남겨야 되니까 셀카 찍기도 그래. 하여튼 그런 근데 그 고발장이 뭐였냐면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그 수사 무혐의 처분한 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건데도 아무도 지금 오지 않아서 그럴 때는 기장이 무슨 앞에다가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무슨 현장 방송 할 때 저는 시청자가 없더라도 삼각대를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도 삼각대를 갖고 다닌 다음에 휴대폰을 걸어놓고 사람이 없더라도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삼각대 갖고 다니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이런 그 우리 민주주의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할 때는 왜 이거를 정말 몰라서 안 왔을까 기자들이 분명히 제가 몇 명의 기자들한테 이제 분명히 올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관심한가? 근데 오늘 보도자료 네. 있었나요? 네, 보도자료. 아, 이따가 저한테 보도자료 파일을 좀 주시면 네. 기자들이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예. 저희가 그 고소고발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사를 좀 쓴다고 보도자료를 저한테 좀 파일을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신문 언론사에다가 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한배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기자, 그럼 그동안 기자회견하면 기자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냐 했더니 20명 정도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네. 아, 정말 고생을 엄청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저께 개국민본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자들망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망으로 연락을 했거든요. 지금 두 분 말씀 도중에 검색해보니까 이제 기사가 지금 이제 막 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곳곳에서 애쓰는 촛불 시민들 그다음에 또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NGO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우리 스타타파 TV라든지 우리 기획생 유튜브들을 또 서로 연합을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에 대한 총결산 사실 법무부 감찰이 결과 없어도 제가 어차피 고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개총수님이 제가 스타타파 팀에 오면 최성희 수사하는 거 왜 고발 안 하냐고 빨리 고발하자. 왜냐면 개혁국민본부도 고발 자격이 있는 게 최성희를 고발해놓은 당사자. 저희가 2019년 저희도 고발한 당사자지만 이쪽은 경찰에 고발했고요. 네. 일부러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안진걸 소장이 경찰에 고발하길래 이 새끼들 어차피 경찰 석관이 검찰에 올라가잖아요. 네. 저희는 검찰에 고발했어요. 일부러. 저 작년에 라이브로 봤는데 네. 모자 쓰고 네. 검찰 고발하실 때 모자 쓰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네. 그때 라이브로 다 봐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을 진짜 번개같이 배당을 그 다음날 해요. 고용권이한테. 그게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아니, 저는 알고 있었죠. 아, 그래요? 왜 그러면 제가 고발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누구한테 검사한테 배당했다라고 제가 사실 이 사실을 1년 전에 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최성의 말 듣고 수사한 놈들이 최성의 비리를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이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저는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고발인 조사 안 했어요. 이게 안 하는 거죠. 이거 뭐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고발장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아니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네. 잘 된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또 이제 이게 이번에 이 3자 의기투합이 자연스러운 게 김만배 대표님이 이제 또 법무 감찰 내용 중에 판사들을 판사님들을 사찰한 걸 또 직권남용 잘 넣어놨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아, 사실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 딱 중요한 전문 그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또 넣었어요. 고발장에. 그리고 또 직무유기는 최상에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도 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우리가 우리들이가 그쪽에 또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임인 거죠. 저는 애초에 이제 생각한 게 단순히 조국 가족.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반대급부로 최성애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진걸 소장님 말 지적대로
사실 나경원이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정말 이거는 국민적 지금 정말 암 유발러 수준인데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저희들의 또 직무유기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하나씩 또 혐의가 원래 두 개였는데 그 판사 하철 부분은 우리 개청순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경원이 직무유기 부분은 안진건 소장님의 그 강력한 건의를 저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진짜 예.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다음에 윤석열 직무유기를 하나 더 고발했겠는데요. 묶어서 지금 조선일보 방실과 고발 여덟 번 낸 거 정말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제가 오늘 왜 뺐냐면 법무부 감찰 청구를 제가 해놨잖아요. 이번에 여름, 이번에 여름 법무부 감찰 결과는 중간 결과여가지고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도 몇 개를 더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방상훈 회동과 둘러싼 문제점, 최성애 수사 안 하고 나경원 수사 안 한 것도 제가 감찰 청구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윤대진, 윤우진 형제에 대해서 또 윤석열이 부적절한 행위한 거, 이게 지금 몇 개가 빠져 있거든요. 그 배우자하고 옵티머스 사건, 장모님 관련 사건도 빠져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장모 그 코바나 콘텐츠 와이프 김건희 사건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해 주신 그 사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지금은 다 감찰에 이번 빠져 있는데 법무부가 추가로 저는 감찰 결과를 내놓을 거라 봅니다. 방상훈 비밀 독대하고 조선일보를 2년이 이 조선일보 고발은 더 됐어요. 시간 2년 그렇죠, 거의 2년이 돼요. 2년이 지금 넘어 2018년 고발도 했으니까 아 2년이 더 됐네요 벌써. 그렇죠? 작년에 9월 16일 날 나경원, 9월 20일 날 최성애 고발하고 개국번호는 9월 11일 날 최성애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건 지금 1년 반 지났지만 배당 12일 조선일보는 저희가 2018년부터 고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 지독하게 지금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법무부 감찰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국분과 개국분하고 사생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조선일보 등 직무유기 지금 윤석열 직무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호해준 세력, 검찰개혁을 반대한 세력이 이렇게 철저히 수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놈들이거든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검찰이며 검사 자격이 있습니까? 몰아내야죠 당장. 그래서 추가로 이제 고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게 그 조선일보 방상훈과 윤석열이가 비밀 회동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법무부 감찰하셨는데 9월 7일 하셨죠. 예. 저희가 8월 5일 날 또 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 서로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서로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도 고발을 하셨죠. 고발은 7월 30일 하고 8월 5일 날은 법무부 감찰 그것도 또 별도로 하고 그래서 감찰을 저희가 하고 좀 있으니까 민원연구원하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근데 마음은 똑같았던 거예요. 둘 다 저희 사생도 하고 싶었고 민생경제연구소도 하고 싶었고 서로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법무부에다 감찰을 요청한 거예요. 좋습니다. 어떻게 사건 관계인인 방상훈을 비밀에 만나가지고 그 사건 고소고발 사건이 그렇게나 많은데 검사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부자들처럼 만나가지고 사건에 다 연관 사건 이번 특감에 저는 위증이라고 보는데 뭐 사건이 어디가 있냐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띄웠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 다 있는데 사건이 어디 있냐? 방상훈 본인도 고소고발 당했고 방상훈의 아들 방정호, 동생 방영훈 등이 다 거기에 연루돼 있는 그렇죠. 조선일보 경영진도 고발을 배임으로 당하고 여러 건이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사건 관계 이해자를 만나는 거를 갖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 그래 놓고서 자기 그 밑에 일하는 정말 그런 그 평검사들은 식사 한번 사건 관계자랑 뭐 간접적으로 해도 징계를 주고 징계를 당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더 중대한 정말 그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언론 사주를 만나면서 자기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은 그렇게 철저히 징계해 주고 이거는 정말 공직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렇게 보고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요. 징계뿐만 아니라 이번 거긴 빠졌는데 나중에 꼭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또 직권남용으로 저희가 또 직무유기로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7월 30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끝까지 저희가 그것도 수사가 잘 되는지를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이제 감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그렇죠. 그 감찰 결과가 또 나올 거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안이 굉장히 중대시하거나 이제 어떤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빼먹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국민의힘당에 그동안에 이 검찰 자료를 마구 흔들어댔던 주광덕, 곽상도, 이분들도 저희가 꼭 고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흘려주는 불법 자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 농단에 어떤 그걸 이용해서 후관 예우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저희가 반드시 그게 또 다른 삼강연대, 그러니까 검찰과 보수 야당과 언론, 이 세 개가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조국 장관 수사 그 진행이 전부 그렇게 실시간으로 거의 생중계, 아까 기자회견 그대로 생중계, 사실 생중계였거든요. 네. 뭐 약간만 뭐 수사 진행되는 게 있고 압수수색 들어갔다,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미리 알고 있고, 그 조국 장관 청문회 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생생히 기억나지만 공소시효 거의 한 시간 앞두고 그 여상규 위원장이 대놓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본인 배우자가 기소된다면 어떡하겠냐, 이제라도 용기 있게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뒷거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한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김한배 대표님?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오늘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고 봅니다. 사실상의 내전, 저는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이후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그 법무부 장관을 볼모로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도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 이거는 사실 명목이고, 정말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사실상의 검찰 쿠데타라고 보는데, 그 쿠데타가 아직도 완전히 진압이 안 됐어요. 지금 심지어 법무부장 문민정부의 우리 그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일거수 일투족 전부 꼬투리 잡고 그걸 방해하고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놓고 항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검찰총 공직경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냐라고 온 국민 앞에 선언하고, 이거 완전히 말이 진짜 그 선언이지 그 사실상 항명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빨리 이 직무 정지 사태를 종료하는 것은 저는 뭐 징계 이후에 해임 건의가 들어가서 재청이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해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버티는 거는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뭐 종료될 거라 보고요. 윤석열 퇴진, 그게 단계적 목표고. 우리 대표님이 방송 출연을 처음 하셔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제가 여기 참 이거. 그동안 업무를이신 게 많아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실 말씀이 많은데. 아까 고발장 낭독하시다가 두 번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셨어요. 그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윤석열 퇴진.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대통령의 해임까지만 어떤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사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나 우리 민원연이나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같이 사회 곳곳의 어떤 부조리함과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계속 우리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그걸 좀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거예요. 이제 모토가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 개혁 분야의 앞장서는 선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곧 될 겁니다. 뭐 내년 초, 저는 뭐 중순 지나면 출범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말 진짜 억눌러 왔던, 정말 이 그 검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거기에 가로막혀서
정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던 국민도 많고 사고 피해자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자신들의 그 직권을 남용했던 어떤 그런 그 검찰이나 법원에 그 있는 검사나 판사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에 많은 국민들이 사건을 접수할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저희들의 사명이 뭐냐면 그런 사건들이 수백 개씩 쌓여갈 때 좀 그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함께 좀 접수 고발을 저희가 도와드릴 그럴 생각이 있고 그럴 계획이 있고요. 제가 가끔 네네. 예, 가끔 우리 김한배 대표님을 좀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야지 뉴스 공장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길다고 다 잘립니다. 아, 예, 아유. 김호준 총장. 예, 김호준 총장 앞에서 네, 그렇게 너무, 얘기했다가는요. 너무 핵심만 얘기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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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저기 변호사 시험은 앞두고 계시잖아요. 언제 시험이에요? 매년 1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당분간은 공부해서 변호사 되셔서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뭐 고발은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예, 하여튼... 두 번 남으셨으니까. 아니 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나 우리 그 김한배 대표님이랑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언론 가만두면 안 돼요. 언론을 저는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든요. 고소 고발하거든요. 특히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가 공격을 많이 당해요. 특히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 저희는 다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혹시 기사 보셨어요? 국민일보? 못 봤어요. 사단법인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촛불집회 후원금 10원도 이전 안 했다. 그런 황당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주민등록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통장을 만들어 그런 이상, 하여튼 그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무슨 주민등록증이 나와야지 통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을 신청하고 나서 사단법인 증이 나와서 사단법인 통장이 생겨야지 저희가 돈을 이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처음에 자체 계좌가 만들기 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설립금만 설립금만 일부 추출을 하고 사단법인 생기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말 취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런 기자들은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자들도 저희가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기자들 상대로 하는 거. 지금 검찰 개혁만 해서는 전 불완전하다고 보고요. 언론 개혁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언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자는 당연히 돼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언론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좀비처럼 우리가 봐왔던 그 적폐들이 또 되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 예. 언론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나경원 고발하고 박덕흠 고발하고 그러면 다 응원해주고 연대해주시던 분들이 조선일보나 방시대를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좀 소극적인 데가 있고 심지어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해코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당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을 내고. 그러니까 정말 조선일보를 정점으로 한 이 사이비 언론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 잠 못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좀 매일 안 자요. 아닌 밤 중에 개총수입니다 하시니까 안 자고 아닌 새벽입니다. 아닌 새벽에 개총수입니다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자려고 오늘 고발도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왜 잠이 안 오냐며 아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나왔다고 뭐 2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뭐 일가구 일주택에 세금 폭탄이 터뜨린 것처럼 엄청나게 기사를 좀 써대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일곱 배로 뛰었다고. 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종부세 일곱 배 뛸 수가 없고요. 저는 종부세 2천만 원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낸 사람 일괄 주택가 아니고 고가의 아파트를 수채를 가지고 있는 투기꾼이거든요. 그 사람 걱정을 왜 기자가 해주며 마치 일괄 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터뜨린 것처럼 거짓말하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언론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나 기자를 비판하는 기레기란 표현이 있잖아요. 기레기란 표현도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기발새끼들. 예,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비유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반사회적 사기꾼 범죄자들이다. 이제 저는 기레기란 말도 안 쓰려고 그래요. 아예 그냥 당신은, 귀 언론사는 반사회적 사기꾼 범죄자다. 가짜뉴스를 지금 퍼뜨려서
꼭 필요한 정책,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내놓으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없어지고, 집들이 매물로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고, 전월세도 떨어지고, 이 방향, 이성적으로는 다 맞다고 하면서, 그런데 무슨 부동산 관련 논쟁만 생기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꾼하고 건설자본 편을 들어주면서,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곧, 모든 국민 세금 폭탄에 시달리는 것처럼, 아, 나 정말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열받고, 페이스북에 글 좀 썼어요. 종부세 내세요? 종부세 내 집이 없잖아요. 종부세 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내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2천만 원 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꿈은 종부세를 내보는 겁니다. 저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상속세도 내보는 겁니다. 9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일괄주택자가 돼서 지금 방송 보신 분들도 일괄주택자 있겠지만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기꺼이 내면 되죠. 왜냐하면 그 종부세는 100% 지방으로 가서요. 서울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나도 안 써요. 모두 지방정부로 가서 거기서 정말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노무현 대통령이 멋지게 설계를 해놨어요. 중앙정부가 한 푼도 못 쓰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일가구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 어떡하냐 걱정되죠. 솔직히 그런 분들이 집 팔고 나가라고 미안하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은 70% 내년에는 80%까지 소득공제를 세금공제를 해줍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좀 과하면 90%까지 세금공제 해줄 수 있다. 일가구주택 어르신들 연령 많은 어르신들 소득급이 사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왔고 집 팔고 나가라 그러는 건 좀 가혹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그 정도는 수정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종부세 때문에 나이가 그래서 몇 명 내는지 제가 또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네. 74만 명 정도가 내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법인을 빼잖아요 네. 그럼 실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인이 부동산 엄청 소비 네, 그러니까 5200만 국민 중에 60만 명은 1.3%밖에 안 됩니다 1.3%가 내는 이 세금 가지고 그 큰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마치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제 어제 오늘 뭐 종부세 때문에 나라 망한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조세 저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국민의힘 지금 누구를 대변해 정확히 드러났어요. 부동산 투기 세력과 딱 1% 큰 부자들만 대변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암이 되는 거죠. 소장님 나중에 네. 두 분이 있으면 제가 보면 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장님이 하나 프로 맡으시는 거 어때요? 아유, 언제든지 제가 스타트업 TV랑 함께라면 고통마저도 감미롭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날이나 이럴 때 정치 클리핑 끝나고 이 시간은 괜찮아요. 아, 목요일날? 그러니까 3시부터 4시? 아, 네, 아니, 좋습니다. 시간 내겠습니다. 매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같이 연대가 중요하거든요. 아, 저도 1월 그 시험 초에 마치고 둘째 주부터 저도 그 합류 가능하거든요. 오. 그래서 뭐 저 좌우가 있어야 되니까 예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고발장 그 작성 및 접수 분야에서는 일단은 저희. 진보 진영에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일가견이 있으니까 고발장 접수. 예, 저 뭐 어쨌든 저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 필요한 그거를 빨리 작성해서 아 뭐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위주로만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저는 그 적폐의 큰 한 축을 이루는 이 그 언론 그룹도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조국 장관님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저는 또 그게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런 적폐 중에 큰 또 하나인 언론 개혁을 위해서 우리 그 이 개국본과 함께 또 시사타파TV와 함께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저희 서법정의 바로세금 시민행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네, 그러면 우리 안중근 소장님 저번에 우리 개혁본 시민들이나 우리 시사타파TV 시민들이 민생경제연구소 좀 지원을 했는데 어때요?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 그때 말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니까요. 그걸로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는데 진짜? 여의도에 조그마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안중근 소장님 여러분들 그 민생경제연구소 그 계좌번호 혹시 갖고 있으신 분 띄워드리세요. 또. 아니 좀 지원을 해드려야죠. 자, 여러분 이제 사법정의 TV 많이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요. 저희도 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좀 확인된 다음에 광고해 드릴게요. 더. 네. 죄송해요. 일단 사법정의 TV 먼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네. 첫번 100번 하도
저희가 하도 당하고 그래서 투쟁 과정에 당한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바로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그렇게 큰 힘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좀 같이 지내보고 네. 안진걸 소장님이랑 저런 거의 10여 년 넘게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보셔야지 네. 아니 제가 사장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게 네. 아니라 아니야 오늘 분이 매우 좋아요 특히 네. 지금 사법정의 TV 구독하기 좋아요 엄청 하고 계세요 네. 엄청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그것만 있지만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만 해주십시오 네. 역시 꽁꽁 개충수님 네. 왜냐면 저들의 신중 개청수님 네. 결국 나중에 제가 또 당하는 적이 많았고 얼마든지 저희가 우리 네. 알겠습니다. 사세 제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사세행이라고 하나요? 네, 사세행. 사세행 네. 얼마든지 저희가 구독자 네. 많이 좋은 활동하는데 저희가 뭘 못해드립니까? 금전적으로라도 저희가 같이 홍보해드리고 할 수 있는데 뭐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진도 나가면 나중에 저희가 아, 저도 그거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차차 지켜보고 체할 수도 보면. 있습니다. 예. 벌써 지금 사법정의 TV 구독자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200명 정도였죠. 아까 120명이었는데요. 120명에서 벌써 600명으로 향해가고 있어요. 역시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다르시. 여기 신한은행 100-034-05-1796 예금주 민생경제연구소 아이고. 지금 앞에 화면 나오시죠? 그거. 아이고 저는 너무 스스로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어디 가갖고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희 개국본도 여러분들 이제 회원이 2,146명이지만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본인 어디 방송 예. 출연해서 자기 출연료 갖고 해요. 예, 저는 그건 맞습니다. 거의 출연료 셀럽이에요. 강연료, 예. 뭐 출연료 강연료로 자기 민생경제연구소를 하는데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저번에 잠깐 했는데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예, 예. 진짜로요. 그래서 그걸로 좋은데 다 말 안 하는데 예. 우리 조그만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 활동비도 좀 드리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민생경제연구소 많이 좀 도와달라. 예, 저희 개국본보다도 더 어려운 데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쑥스럽고요. 도와주십시오. 오늘까지는 이렇게 또 우리 촛불시민들 후원을 받고 제가 이걸로 더 큰 투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요하게 끈질기게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소장님은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하고 우리 진영에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유, 너무 민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개국본과 시사타파 TV에 비하면 여전히 활동이 부족한데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오늘 방송 잘 출연했다라고 생각 정도로 여러분들이 작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발장 들고. 예, 밥 올 시간 된 것 같아요. 네. 아침도 못 드셨죠? 예, 저도 사실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 새벽에 방송하고 또 예, 바로 나오고 저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고 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갖고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전화기가 폭파가 돼요. 여기저기서 뭐 와갖고 그 과천에 있는 지금 근조 그것도 저희가 빨리 치우지 않고 있어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이놈들이 데모를 할 때 그거를 집회 물품으로 신고를 해갖고 함부로 치우기 못하게 했는데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과천 시청이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과천시가 지금 굉장히 떠 서로 밀고 있더라고요. 도로가에 세워놓은 곳은 다 도로 조명 불법 도로 조명이 때문에 얼마나 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회 물품으로 신고했다 그래서 그걸 손대지 못한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그건 도로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네. 그건 분명히 불법 집회 물품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 시민들이 꼭 보내는 꽃보다 그 네. 근조 화환이 지금 법무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화환을 보내는 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예전에 옛날에 그 김상진 뭐 예,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 사람들이 유추가 돼요. 응원 화환도 유추가 아니라 그... 왜 그러면 또 고발당할까봐 그러지. 아, 그러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 뭐 윤석열 응원하는 화환들이 나왔잖아요. 무슨 조폭과 똑같이 생긴 거. 난 직접 현장에 맨날 가니까 보잖아. 거짓말이나 다 그 극우단체들, 극우극단주의 단체들 그 팻말을 잘 써놨다니까요. 무슨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애국연대, 자유연대니 등등등등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법무로 또 보내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한테 그 힘 빼려고. 그리고 원래 집회 물품으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도로 조명을 하려면 도로 조명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러면 집회 물품이기 때문에 훼손할 수는 없지만 도로 조명 불법이기 때문에 뒤로 치울 수는 있는 거죠. 작지만 5만 원 후원했습니다. 엄청 많이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러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아, 그리고 원래 사실은 시작할 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작지만 이렇게 우리 시민.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렸잖아요. 드디어 이제 손잡이가 손잡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예, 예. 이거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제 모든 박스에는 손잡이가 이제 우체국 택배에서 무거운 것부터 이렇게 뚫리고요. 예. 지금 이게 5호고 이게 4호인데 4호는 아직 안 뚫렸어요. 근데 앞으로 4호도 뚫린대요. 이것을 민주당 소확행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만 이 박스, 무거운 박스 하나만 380만 개가 팔렸대요. 택배로. 그러니까 380만 개 이 택배를 택배기사들이 날랐는데 집으로 한번 날을 때 우체국 택배 접수해서부터 집으로 한번 날 때 10번 정도를 들고 나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도 심지어 들 수 있어요. 가벼우면 훨씬 가볍고요. 두 손으로 들어도 훨씬 가볍고 마이크 떨어져요. 빨리. 아 마이크 들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훨씬 무겁고 손이 미끌미끌거리고 허리도 아프고요. 무거운 건 그래서 허리까지 다칩니다. 어깨도 다치. 심지어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하나 짐 나를 때 이거 무거운데 여기에 우리가 짐 막 담아놓고 옮긴데 손이 미끄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발등이 뭐 찢어진 사람도 있고. 별별 경우 다 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나 마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드디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는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니까 된 겁니다. 과기정통부랑 민주당 소확행위로 나서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손잡이가 있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네. 원래 박스를 한 두 개만 들으면요. 가장 위험한 게 시야를 가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저 박스 손잡이가 있으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개충 잘하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있으면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오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물건 여러 개 이렇게 들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근데 손잡이가 없으면 이게 조종이 안 돼. 너 뭐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없었군요. 없었어요. 아. 지금 마트에서 통용되는 박스에 모든 박스에 아직도 구멍이 없었는데 이제 이마트에서도 자체 제작 상품 있잖아요. 네, 프라이빗 네. 브랜드는 PB 상품이라는 건 이마트도 이제 마트 노조가 촉구하고 민주당 소확행위원회가 촉구하고 저희들도 촉구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너무 개혁을 방해하고 정하니까 그자들하고 전면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살기 좋은 나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일할 권리는 보장해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특히 우체국 집배원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안진걸 소장님을 보는데 이분 21대 국회의원 모습이 보이네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어디 선거도 못 나가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말 안 해도 2016년도에 하고 계시니까 2016년도에 새누리당 낙선운동을 엄청나게 전국에 천 개가 넘는 단체들 모여서 했거든요. 엄청나게 맨날 크게. 공천심사위원은 네. 들어가요.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밖에서 투쟁하고 길거리 적폐세력이잖아요. 제 별명이 바풀떼기 집회 때마다 붙어다닌다 해서 바풀떼기예요. 제 별명 옛날에 경찰에서. 그래서 괜찮고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에서 이거 외에도 통신비 대폭 줄여나가라.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에서 아동청소년 무료버스를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강원도 최고 화성에. 예. 네. 아 화성 지금 살고 동탄, 계시죠? 예. 청소년 아 중3 청소년 예, 그거 반응 되게 좋잖아요. 카드, 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때 버스를 주로 타는데 학원 갈 때나 그 비용을 안 받은 어른들이 책임져주자는 거잖아요. 강원도 하천하고 경기도 화성이 하는데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장 이름이 서철모 시장님이잖아요. 맞아요. 서철모 이름이 시장님. 이름이 서민을 위한 철모. 감사합니다. 서철모 시장. 화성시민 나오셨네요. 네. 저 동탄이라서. 네, 서철모 시장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또 이렇게 지역에서 또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내년 보궐선거 다음 선거. 그게 큰 게 저희 딸이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는 데가 있고 걸어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 버스 타고 다니는 데를 가고 싶어도 버스비가 사실 신경 쓰이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3 부모들이 버스 충분히 태워도 된다.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이게. 아이들한테도. 서울시는 내년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분들한테 30만 원씩 입학 준비금을 줍니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민주당 소속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게 퍼뜨려야지 한편으로는 왼쪽에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엄청 싸우고 한편에서는
서민 경제 챙기기, 민생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정책들을 앞장서었을 때 이 두 가지가 결국 상승하면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출발은 저기 고발장 접수했는데 결국은 경제가 중요해요. 민생 경제 살리기로. 예. 네. 네. 어쨌든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배고프네요. 예, 식사가 예. 5시까지 된 것 같아서. 우리 캐총수님 매우 지쳐 보입니다. 안쓰럽습니다. 예. 식사 아이고. 또 하시고 가시고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5시부터는요.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전우영 박사님의 아주 훌륭한 강의가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따가 5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우리 김한배 대표님 네.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